지난 이야기, 친구인 예준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생각에 방황하고 있는 박력 앞에 일진애와 수수께끼 여자가 나타나고, 수수께끼 여자는 박력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. 뭐야? 여긴... 너 정말 그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생각해?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! 질문을 바꿔볼까? 넌 친구를 도와주러 온 거야? 아니면 화풀이할 장소를 찾아온 거야? 뭐라고 떠드는 거야? 여기서는 솔직해져도 돼. 이 자식! 너... 뭐야? 나? 보면 몰라? 너야 너. 아, 너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가? 뭐야? 여기는 너의 감정 속이야.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. 뭐가 어떻게 된 거야? 난리는 그만 피우고 조금이라도 감정에 솔직해져 보라고, 박력. 계속 뭘 말하는 거야? 뭘 말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잖아. 그건 죄책감이 아니야. 자, 다시 질문. 정말 죄책감이라고 생각해? 나는 이 손으로 친구를 다치게 할 뻔했어. 아니지, 아니지. 너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어. 뭐? 너는 강예준을 다치게 할 뻔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패배감을 느끼고 강예준을 다치게 하려고 한 거라고. 패배감?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껴본 소감이 어땠어? 닥쳐. 네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닥쳐. 너보다 못한 강예준은 용감하게 맞섰으니 닥쳐. 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볼품없었겠어? 그만하라고!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? 너는 감정을 못 이겨서 친구를 다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. 안 그래? 아니야.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. 아니, 너는 강예준을 다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. 나는 너라고 모든 걸 알고 있어. 스스로를 속이지 마. 너도 이미 느끼고 있잖아. 그건 분명 패배감이라고. 내가 그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줄게. 어떻게? 자, 앞을 봐. 뭐가 보여? 강예순? 내 말대로 해봐. 그러면 패배감은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. 너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한 원인을 굴복시켜. 강예준. 그래, 원인이 바로 강예준이야. 자, 이제 가봐. 박력, 괜찮은 거야? 야, 누가 누굴 걱정해? 박력, 괜찮나? 나도 왔지롱. 얘를 건들지 말아줘. 난 새로운 일진이를 만들 생각이야. 너에게 항상 이런 기분을 줄게. 나를 따라오지 않겠어? 이런 좋은 기분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. 들어가 주지. 새로운 일진회로.